오늘의 주력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연구원과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의 주력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ST팜,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는 특별히 어떤 종목들이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의약품 위탁 개발이나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요. 바이오의약품 이제 CDMO 기업 중에서는 글로벌 생산 캐파가 이제 1위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께서 충분히 알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판단을 하는데요. 뭐 여기서 좀 말씀드릴 것은 결국에는 이제 바이오의약품 시장이라는 것이 앞으로 규모가 점점 더 커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의약품에 대한 생산 수요도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혜를 받으려면 그만큼 많은 수주를 받아야 되는데요. 수주를 많이 받는 이제 근거 중에 하나가 차별화된 트랙 레코드라는 겁니다. 뭐 글로벌 수준의 대량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고 이제 그다음에 그 설비를 통해서 고객사가 원하는 것들을 빠르게 제공해 놓은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어필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거기서 사공장까지 증설을 하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성장하고 있는 뭐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체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고 mRNA와 같은 다른 이제 형태들을 추가를 하면서 CDMO로서 이제 전문성 또한 높이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자회사의 바이오시밀러 사업까지도 이제 개발 역량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좀 포인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내년도까지도 전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023년 설비 유지 보수 부분이 없이 1공장에서 3공장까지 풀가동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매출 성장이 기대될 것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이제 4공장은 부분 가동 중에 있는데 4공장 같은 경우에 뭐 시험 생산분의 매출 인식이 이연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수주가 지속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4공장 수주가 조기 완료가 가셔야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빠르게 5공장을 이제 증설을 결정할 정도로 수요가 많다는 부분 조금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ST팜인데요. ST팜은 이제 저희가 올리고라고 부르는 이제 원료 올리고펩타이드죠. 원료에 대한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올리고 CDMO에서 글로벌 탑3 기업이고요. 굳건한 시장 관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내의 지위를 통해서 지속적인 수주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올리고 CDMO와 관련해서 올해 이제 2공장 1단계 이제 증설이 완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2026년에는 2단계 증설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데 1단계 증설이 완료되면 세계 탑2로 올라서고 그 2단계 증설까지 완료되면 이제 세계에서 이제 넘버원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뭐 성장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증설에 따른 비용 증가가 발생을 하겠지만 과점적인 지위로 이제 영업이익률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2023년 내년에는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 기록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고성장하는 mRNA 시장에서 자체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 생산 경쟁력도 동시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앞으로 mRNA 시장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일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또 최종적으로 이제 플랫폼, 파이프라인, 그다음 생산까지 그러니까 기술도 가지고 있고 상품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상업화도 가능한 일원화된 이제 이 밸류체인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향후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성 연구원이었습니다.